오늘은 좀 어떠세요? 허리가 좀 이렇게 아직은 좀 뻐근하게 아프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으려고는 하는데 덜 나은 상태고요. 목하고 어깨 뒤쪽에 좀 계속 좀 아프고요. 컨디션은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허리 아픈 거에 좀 집중해서 치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허리 하면은 콩팥 쪽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콩팥 쪽을 좀 강화해줘야 침을 놓고요. 이쪽도 콩팥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심이 잡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허리가 안 아프겠죠. 그래서 중심 잡아주는 자리에다도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또 간이 좀 힘이 들면은 콩팥에 기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에도 좀 힘을 넣어주면 콩팥에 부담이 덜해서 허리가 안 아프겠죠. 간 쪽도 좀 치료를 하고요. 여기는 담낭인데 간담은 뭐 하나라고 보셔도 됩니다. 간담 쪽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치료를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머리를 받들어 주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추죠. 경추하고 흉추하고 연결되면서 이쪽에서 좀 지지해 주는 역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주면은 좀더 도움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하고 흉추하고 연결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플 때는 여기 발가락 사이 그 지점에 침을 놓으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떤 상황이든 도움이 되는 좋은 혈자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쪽에 발끝으로 해가지고요. 침을 놔드리고. 몸에 좋은 혈자리 그리고 이쪽이 허리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입니다. 여기다가 침을 놓습니다. 독소를 빼는 자리에다 놓고요. 허리가 삐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부위에 염증도 생기고 독소도 많이 생기겠죠. 독소를 좀 빼주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피가 많아지게 해서 깨끗한 피가 많아지면 또 치료가 빨리 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